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체력을 키워주고 또 스트레스도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 스포츠 역시 아이들의 관심이 참 높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수학 비하인드 뉴스에서 스포츠와 수학의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정말로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 그렇죠. 뭐 뜨겁다라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요? 되었다라고 해줘. 아, 그 정도였어. 아야. 아, 아주 그냥 뭐 열기에 아주 되었을 정도로. 네. 근데 그게 제 아이디어였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좀 길게 좀 디테일하게 좀 칭찬을 해주세요. 아, 그래요. 뭐 아이디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내용을 풍성하게 꾸며주신 건 선생님들이 다 해주셨지만. 네. 네. 아닙니다. 저의 이 99%의 노력과 선생님들이 1%의 영감 때문에. 아, 네. 반대 아니에요? 1%의 아이디어와 99%의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정말 풍성한 시간을 저희가 그렇죠. 좀 꾸려드렸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네네. 근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아, 역시 모든 스포츠에는 수학이 녹여져 있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뭐 전략을 고민하는 선수들이나 그 관람하는 학생들이나 이걸 보면서 다 즐기려면 그런 전략적 사고 혹은 수학적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 이 쇼트트랙만 하더라도 몇 명이 출전하느냐, 아니면 뭐 단거리냐, 아니면 장거리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어떤 전략적인 행동, 그리고 뭐 트랙 설계라든지 이런 빙질 설계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걸 잘 만들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는 사람들도 학생 그 자녀들분들과 얘기를 할 때 아, 어떻게 하면 저걸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들이 다 이렇게 수학적 사고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와 수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또 꾸며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일단 제 얼굴을 부담스럽겠지만 클로즈업으로 좀 잡아주시면 돼요. 네. 굳이 클로즈업 또 잡아서. 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아, 잘 그래요? 보세요. 승연! 승연! 자, 느낌이 좀 오시죠? 아, 네,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사실은 뭐 우리 김연아 선수, 윤성빈 선수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특히 뭐 동계올림픽 그 얘기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또 마침 또 우리 세지 선생님께서도 쇼트트랙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수학 비하인드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이 무엇인가요? 저는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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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올림픽 컬링 종목의 역사를 바꾼 한국 여자 컬링이 떠오르는데요. 대부분 컬링에 대해서 긴 빙판에다 돌 쓱 밀어서 솔로 문지르는 게임 아니야? 쉬워 보이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동계올림픽의 컬링 경기들을 생각해보면 이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긴장감 넘치는 접전을 벌인 경기가 많았잖아요. 장담하는데 컬링은 절대 툭 던져서 쓱 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즉 단순하게만 보이던 컬링 경기 속에 바로 선수들의 치밀한 수학적 계산과 전략이 숨어있다는 사실. 컬링 경기장에서 하우스로 불리는 표적의 정중앙을 T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컬링은 이 T에 가장 가깝게 스톤을 놓는 팀이 득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다 보면 처음 샷이 대부분 하우스 근처에 못 가서 멈추고 나죠. 이건 실수가 아닌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 가드라는 겁니다. 점수를 따야 하는데 왜 이런 전략을 하는 걸까요? 네, 가드는 우리 팀의 스톤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상대방 스톤의 진로를 방해해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가드 스톤을 쳐서 상대의 스톤을 쳐내거나 우리 팀 스톤을 중앙으로 가도록 도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 가드를 어떻게 상대하느냐인데요. 한일전 때 엑스트라 엔드 후반 마지막 샷을 하는 우리 김은정 선수는 일본의 가드를 피해가는 전략으로 하우스 중앙 쪽으로 스톤을 이동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샷을 만들기 위해 한국 여자 컬링팀은 스톤을 어디에 어떻게 놓을지 위치와 경로를 결정을 하고 스톤의 방향, 각도, 속도 등의 계산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이 다음에 어떤 전술을 쓸지
한 수 앞까지 생각하는 수학적 분석력까지 동원해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 절묘한 샷으로 하우스 중앙에 스톤을 놓으면서 일본을 이긴 한국 여자 컬링팀! 야, 그때 그 감동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컬링을 해보면서 이기기 위한 수학 전략을 짜보면 어떨까요? 수학에 대한 흥미도 덩달아 늘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수학 비하인드 뉴스 김민지였습니다. 네, 스포츠와 수학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컬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컬링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아니 왜 돌을 저기다 세워놓는 건지 힘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 다 전략이라는 거 그리고 이 전략 뒤에는 수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컬링 안에는 더 많은 수학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바둑처럼 컬링도 이 한 수가 굉장히 네. 중요한 게임인데요. 그 아까 이리 씨 이야기한 것처럼 가드가 상대편이 샷을 하지 못하게 이 막는 그야말로 가드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것을 또 공격으로 바꾸어 역이용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아주 유명했던 게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여자 컬링 준결승 5엔드전에서 유명한 장면이 나왔었죠. 김선영 선수가 이 가드를 팍 쳐버리거든요. 네. 가드를 치면서 이 상대평 스톤이 다른 스톤을 또 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스톤만 들어가게 되고 네. 상대평 스톤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 장면 기억이 나요. 기억이시죠? 네. 거기 딱 부딪히면서 탁탁탁 하면서 되게 절묘하게 아, 소름 끼쳤던 그 장면 생각이 나네요. 다시 한번 해봐요. 탁 치면서 탁탁탁 이게 순식간에 벌어져요. 이게 뭐 자료 화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왔나요. 그러니까 이제 가드가 있으면 컬링을 할 때 좀 휘게 만들어서 이걸 피해서 하는데 이거 아주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한 케이스인 그래요. 거죠. 이걸 보다 보면은 얼마나 큰 세기로 혹은 어떤 각도로 그렇죠. 들어가야 하냐 이런 것도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투구를 하는 샷을 하는 사람만 또 중요한 건 아니죠. 옆에 막 빗자루 우리 아이들은 빗자루 쓴다고 그러거든요.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스위핑. 맞아요. 스위핑. 스위핑을 할 때도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위핑을 네. 할 때 요거 닦으면 좀 직선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세게 닦으면 닦을수록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스위핑하는 선수들도 이거의 마찰력은 또 어떻게 될까? 얼마나 이제 어떤 방향, 어떤 횟수 네. 그리고 이 솔의 부름의 그 압력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컬링에도 정말 수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닦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 돌도 중요하죠. 네. 스톤이 19.96kg 이하로 제작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제작되는데도 사실 이 스톤이 얼마나 충분히 미끄러지고 네. 또 얼마나 그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을지 충분히 수학적으로 고려해서 제작된 그 무게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 컬링에선 이 공을 누가 후공을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한 점짜리 그런 박빙의 순간에서 우리나라가 후공입니다 하면서 해설자가 막 좋아하는 네. 그런 부분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보면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특히 그 준결승 7엔드 때 우리나라 그 선수가 다득점이 어려워지니까 일부러 이 공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득점으로 마무리해서 8엔드에서 후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수학적 사고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네. 볼 수 있죠. 이런 이제 경기 매 순간마다 이 스포츠는 전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력이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컬링은 그 선수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보면은 뭐 친구 관계나 뭐 자매 관계 이렇게 된 선수였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그 장모님하고 사이로 구성된 팀도 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아직까지 시어머니랑 며느리 팀은 없습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건 아직까지도 쉽지 않을 수도 당분간 계속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혈연지연 관계가 있으면은 네. 뭔가 이 텔레파시가 잘 통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수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할까요? 수학적 분석은 네. 어렵지만 그냥 이게 감각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뭔가 텔레파시가 통할 수도 있고 그 마음 아니까. 마음 아니까. 알지? 말 안 해도 아는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
시간에 하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하고도 스포츠를 직접 해보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컬링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게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예, 뭐 가족 스포츠로서 이제 건전 스포츠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층인데요. 사실 당구 하면 3 쿠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구에서 벽을 한 3번 정도, 3번 이상을 맞으면 이제 되는데 그걸 계산하려면은 입사각과 반사각을 적절히 잘 조절을 해야 당구의 어떤 각도 계산을 잘해야 길을 알 수 있고 그 규칙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수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당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그 늘 한 2% 정도 부족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니 확실히 2%만 부족한 건 맞나요? 22%. 그래요, 네. 근데 오늘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 각도 계산법을 제가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저 당구장에 김세희 선생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각도 계산법을 네. 완벽하게 배우면 저도 이제 당구의 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고 따지면 수학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 안에서 회전력 그리고 뭐 이렇게 모아치는 거 혹은 기술 혹은 두께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고 그래야지 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잘 치는 사람들은 이 한 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수를 또 보기 때문에 자, 나만 잘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실수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을 어디에다 유치시켜 놓으면 내 다음 사람이 못 치도록.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다 포함되어서 치는 것이지 뭐 길만 안다고 각도만 안다고 이 당구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사실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해서 회전력과 두께와 밑을 치느냐 위를 치느냐 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익혀야 되겠죠. 아니 이렇게 수학적으로 좋은 기능이 많은데 네. 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그렇게 못 가겠는지 네, 이해가 안 되네요. 아 그러다 다른 길로 빠질까 봐.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이리 씨가 고수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되죠. 같아요. 노력하면 되죠. 노력하면. 근데 저희가 수학을 정말로 좀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놀이 수학으로 접근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 스포츠를 놀이로 접근을 했다가 수학으로 탁 연계를 시켜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해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아이들한테 훨씬 더 관심을 끌일 수 있는 방법은 경기장에 직접 찾아가서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를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그렇죠. 아무래도 수학과 관련된 스포츠 하면 이제 야구를 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우리 수다학에서 야구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배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 그 진영에 공을 내려 꽂아야 되는데 이게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에서 가까운 데서 공을 칠수록 훨씬 득점할 확률이 높다 그래요. 이제 이유는 네트에서 멀리 칠 때와 가까이 칠 때 그 공격하는 각도가 달라지는 건데 네트에서 이제 1m 거리와 3m 지점에서 공격 각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좌우로는 한 6도 정도 네. 또 상하로는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m보다는 1m 지점에서 공격을 할 때 더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지점에 공격을 넣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배구는 또 세터 노름이다 이런 말이 또 있는데 세터가 누구야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돼요. 세터가 어떤 공격을 누구를 이용해서 해야겠다 이것을 정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이번에는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풀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났을 때 그 세터도 수학적 분석력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우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국가대표 뽑을 때 수학 박사 중에서 세터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도 잘하는 수학 잘하나 세터 보지 않겠나 운동도 잘하는데 수학도 잘하면 아주 베스트겠지. 네. 이제 경기에서는 그 직관이겠죠. 아무래도 직관이 중요한데 이 직관을 키우는 것도 데이터라는 겁니다. 네. 네. 뭐 태클도 없고 가로채기도 없잖아요. 배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팀이 서브를 어떻게 넣는지 방향과 종류 혹은 공격의 종류를 좀 알고 블러킹을 했을 때의 장단점 혹은 리시브 형태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고 파악을 하면 좀 효과적인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스포츠는 수학과도 연관이 좀 많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요. 일석삼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도 길러주고
되고 아이들의 수학적 사고력도 높아지고 또 스트레스도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학 고민 해결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과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바로 초등학교 5학년 이태규 군입니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태규의 장래 희망은 과학자라고 합니다. 장래 희망이 과학자였는데요.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 과학,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 어? 근데 원래 과학하고 수학하고 좀 많이 연결이 돼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과학을 하는데 수학이 밑바탕이 되는 거죠. 네. 더 자세한 고민이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태규의 하루를 지켜보도록 할까요? 다녀왔습니다. 어휴, 목소리가 깜짝이야. 수영 강습을 마치고 돌아온 태규,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힘들었어? 조금 힘들었어. 수영은? 수영은 발이 너무 아파요. 그게 열심히 해야죠, 또 그럴 거야. 그렇죠. 엄마 저 유자 공부 잘했는데 있잖아. 후등부 그냥 30분만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딱 30분만? 네. 하고 할 거 하기? 네. 문제집 풀기? 네. 알았어, 해. 긍정을 잘하네. 아니 본인이 엄마랑.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부터 좀 위험하죠. 위험한가요? 네, 오자마자 핸드폰을 트는 건 그렇지. 어떤 식으로든 좀. 엄마에게 애교를 부려가며 얻어낸 꿀맛 같은 30분의 시간. 게임을 하는 태규의 눈빛이 진지한데요. 그런데 이제 슬슬 30분이 다 돼가지 않나요? 태규! 네? 그만해야지. 응? 좋은 시절은 다 가시고 이제 숙제를 하셔야겠지? 30분. 그래도 6시 30분 다 됐는데 이제 빨리 가고 일찍 쉬는 게 낫지 않아? 조금만 더 하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빨리 숙제 끝내고. 쉬는 시간과 공부 시간을 딱 맞춰 태규에게 공부를 시키는 엄마의 행동이 능숙해 보이죠? 사실 태규는 4학년 때까지 엄마와 함께 집에서 수학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태규와 엄마의 수학 공부는 어땠을까요? 많이 혼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업을 하기 전에는 가르치기 전에는 그래도 좀 차근하게 가르치자 마음 먹죠.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설명을 하면 알아들으면서 혼자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다른 생각하다가 문제가 틀리고. 근데 그 다음 날 시험을 보고 결과가 몇 주 후에 나오면 60점대, 70점대 틀리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좀 아이한테 좀 몹쓸 말을 좀 많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가 많이 울었죠. 야, 그래도 어머니가 솔직하시네요. 네. 저런 얘기 다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어쨌든 이제는 어머니가 좀 관여를 줄인 상태라고 하니까 혼자 스스로 학습을 좀 잘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엄마에게 3분만 더를 외치던 모습에서 지금은 진지하게 공부할 자세를 갖추는데요. 자세 자체는 참 좋아 보이는데요. 네. 눈도 막 똘망똘망하고. 네. 앞서 수학을 싫어하는 과목으로 꼽았지만 공부할 때의 자세는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태규가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 직접 들어봐야겠죠? 어지럽고 그냥 보기만 하면 바로 복잡해 보이고 그냥 하기가 싫어요. 현재 또래 친구들과 하는 수학 소그룹 과외를 매일 1시간씩 받고 있는 태규. 집에서는 과외 숙제 외에도 태규가 어려워하는 연산 문제집을 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산 중에서도 나눗셈을 특히 더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하나 고민해가며 풀고 있는 모습이죠. 잘 되고 있어? 네. 잘하면 뭐 어려운 거 없어? 아직 괜찮아. 시험 볼 때 저렇게 그냥 탁탁탁 해야 그냥. 먹어도 돼요? 탁탁탁 하면 더 좋은데. 그냥 가셔도 괜찮아. 어머니의 조바심이 약간 엿보이는 그렇죠. 질문이네요. 자리점 잘 맞추고. 태규의 학습이 여전히 신경 쓰이는 듯한 엄마. 아쉬움이 남는 얼굴로 자리를 뜨시는데요. 엄마는 태규의 학습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셨던 걸까요?
네, 처음 시작부터,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주기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를 직접 풀이까지 하는 그 과정까지 다 지켜보고 안 되면 중간에 터치를 해서 다시 한번 풀게끔 할 정도로. 그리고 문제가 틀리면 맞을 때까지 오답 노트를 다 완벽하게 할 때까지. 집에서 막 혼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때 있잖아요. 자연 그냥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있잖아요. 들어오고 그냥 어딘가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제가 그렇게 하면 좀 쉽게 외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잘 외워지는데 그냥 억지로 외우려 하니까 그거 같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어때? 지금은요? 좀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태규의 뒤로 유난히 눈에 띄는 많은 양의 책들. 게다가 책마다 태규와 동생의 이름으로 된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루에 한 권, 두 권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 상황은 예전에는 이제 독서로까지 쓰라고 반강제적인 부분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은 제자리 걸음에 사소한 의견 차이까지 생기면서 엄마는 이제 태규의 학습에서 한 걸음 물러나신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 풀고 채점을 안 하는 거죠? 다른 문제집을 푸는 게 문제는 아닌데, 네, 네. 어떤 피드백이 없다는 건좀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푼 문제집을 채점하지 않은 상태로 또 다른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는 태규. 이번엔 기본 개념 위주의 문제집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연산 문제를 풀 때와는 다르게 태규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제작진이 지켜본 바로는 태규가 푼두 권의 문제집을 엄마도 태규도 채점을 하지 않고 학습이 끝이 났는데요. 어머니, 혹시 채점을 따로 하지 않는 것도 관여를 줄이시기 위한 건가요? 네, 지금은 스스로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엄마가 이것저것 해주는 대로 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은 아이하고 얘기를 해서 본인을 좀 믿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봐준다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러면 채점도 본인한테 스스로 맡기고 있는 상황이신데. 태규의 실력 확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작진이 직접 채점을 해보았습니다. 꽤 많이 틀렸어요. 문제 풀때 고민을 많이 하던 것처럼 절반의 정답률을 보인 나눗셈 연산. 그런데 어려워하지 않고 잘 푸는 것 같던 개념 문제집에서도 풀지 않아 틀린 문제들이 여러 개입니다. 채점을 하지 않을 뿐더러 아무런 피드백 없이 넘어가는 집에서의 학습. 학교 성적 역시 자랑과 고통이 섞여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담임 재량이긴 하지만 네. 이제 보통에 있다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그냥 보통. 매일 소그룹 수학 과외와 함께 집에서도 착실히 문제집을 풀고 있지만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명확히 드러낸 태규. 하지만 이런 태규에게도 반전이 있었으니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 신문. 그러게요. 이게 신문을 또 보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린이 신문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태규가 좋아하는 시간이라 그런지 집중하는 모습도 어딘가 좀 달라 보이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우연치 않게 신문을 보게 되고 그걸 기자 활동을 자기가 할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아보던 중에 때마침 그 기자단을 모집한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응모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돼서 지금 여태까지 쭉 기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건참 적극적으로 하는데 수학만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엄마와의 학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유가 주어진 태규.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태규의 학습이 신경 쓰이고 태규는 엄마 없이 하는 학습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엄마와 태규에게 필요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수다, 도와주세요.
네, 초등학교 5학년 태규를 만나봤습니다. 기자단 활동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뭐 수영도 굉장히 뭐 다리는 아프다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취미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수학에서만 좀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머님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수학 공부에 관여를 많이 하시다가 아이가 너무 싫어하고 또 지쳐하니까 지금 손을 좀 놓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상황을 아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미안한 마음에 좀 손을 놓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좀 너무 방관 손을 놓고 네. 계신다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릿수는 맞춰야 돼. 혹은 시험 칠 때 이렇게 해야지. 딱딱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뭔가 관심은 많으시고 아이는 거기에 계속 불안감 혹은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 태도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자세도 반듯한데 이 거부감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학습을 방해하게 되고 또 수학 공부할 때 집중력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엄마가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신 거예요. 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수학을 고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좀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네.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야 거부감도 좀 사라지고 그러면서 수학 공부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수다에 이렇게 또 노크를 하신 거는 너무 잘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들고 네네. 좀 쿨하신 성격인 것 같아요. 방송 나와가지고 제가 아이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아이가 울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런 거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놔주고 있어요 했는데 너무 놔줘. 그렇죠. 거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극과 극. 제가 네. 예전에 개그할 때 했던 코너가 생각이 났다니까요. 제가 극과 극이라는 코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 큰 애랑 저랑 왕눈이와 세훈이라는 코너를 했어요. 왕눈이와 새우는 하면 이 친구가 요즘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때문에 눈이 많이 가렵죠. 그럼 제가 미세먼지 왔었나요? 왕눈이와 새우. 제 눈이 더 미세해요? 왕눈이와 새우. 이건데 이 우리 왕눈이와 새우는처럼 너무 극단적이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정말 그 극과 극의 상황에서 아이한테 악순환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학이 너무 많이 시키니까 싫어지고 싫어져서 안 하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어질 수도 있고요, 선생님. 예, 아무래도 저도 아이를 지도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윽박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안 하게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어머니도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안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예, 그런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다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놔버리면 아이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번 더 이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좀 고리를 끊으려면 네. 어떤 부정적인 식을 걷어내주는 어떤 방법도 찾아야 되고 실력을 키우는 방법 두 가지가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피드백은 어머니가 직접 관여하시는 건 태규가 지금 좀 싫어하고 부정적인 식이 또 쌓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되 어떤 친절하고 다정한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특별한 부분들, 특히나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지도를 부탁드리고 어느 정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을 좀 체크하시면 차츰차츰 그 부정적 인식이 걷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일단 태규의 모습을 보면 수학에 대한 거부감과 또 불안감은 이미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아이 편하게 놔두자고 그냥 내버려두면 아이가 수학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또 검사 진행해봤죠, 선생님. 네. 사실 지금 그 점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아이의 그 수학에 대한 거부 반응이 그대로 네. 점수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점수 자체에 너무 또 이렇게 집중하셔서 속상해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수학적 긴장감이 시험을 볼 때 그대로 드러나서 본인이 아는 것도 잘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정서적인 피드백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 지금 5학년이니까. 그럼요. 지금 중고등학교면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힘드시겠지만 네. 지금은 어머니께서 조금 더 릴렉스 하셔서 지금 틀린 걸 알아야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주시고 네. 태규도
수학 공부가 왜 하기 싫은지 얘기할 때 속사포처럼 얘기하는 거 보셨죠? 쌓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쌓인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가슴에 두지 말고 엄마도 조금 더 편하게 대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걸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머니의 피드백 방향, 그다음에 태규가 수학을 바라보는 그런 긴장감, 이 두 가지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일 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태규가 말하는 지금은 좀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유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의 방관이 돼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문제 풀이를 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점들이 눈에 띄셨나요? 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곳곳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고요. 네. 특히 뭐 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족함이 드러났는데 꼭 연산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수학에서 개념을 묻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좀 빈틈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릿수, 올림, 반올림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도 좀 약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사다리꼴, 등 도형에 대한 개념 부족이 좀 보였는데 사다리꼴을 찾아라. 어떻게 하면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찾아라는 거였는데 이것도 또한 못 찾았습니다. 매우 아쉬웠고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 본 연산 문제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217 곱하기 13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2라고 곱하면 217이 돼야 되는데 211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급하거나 어떤 실수가라는 걸 분명히 인정이 되죠. 그리고 제대로 계산한 것이 있었어요. 617 곱하기 91 같은 경우는 제대로 계산했는데 두 개를 더할 때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잦아요. 이렇다는 것은 뭐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기 싫음에 의해서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네. 문장제 문제도 사실은 좀 많이 못 풀었는데 이것도 사실 연산보다 더 쉬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아마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는 글자고 이제 흰 건 종이고 이런 식으로 붕 떠 있는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정적 인식 제거와 더불어 예, 그 후행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의 부족한 점을 조금씩 조금씩 메꿔줘야 그렇게 해서 또 자신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의외인 게 보니까 그 독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 신문도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문장지 문제 같은 거는 좀 다른 애들보다 좀 오히려. 쉽게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스스로 원해서 찾아 읽은 게 아니라 좀 강제적으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책 읽는 습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태규랑 같이 서점에 가셔서 태규가 좋아하는 분야,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책을 직접 고르게 하고 그 책을 사주면 아이가 흥미있어 하면서 계속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학습 신문은 정말 열심히 보잖아요. 그것처럼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독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의 문장형 문제나 이런 것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이런 태교 같은 아이들에게는 스토리텔링형 학습을 좀 수학을 추천해주고 싶은데 스토리텔링형 수학은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쓰이고 있는 네. 그런 방법이에요. 교과서를 보시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흥미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5학년이니까 직육면체, 정육면체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돼 있어요. 미나랑 이리는 재미있게 주사위 놀이를 했는데 미나가 가져온 주사위를 던지니까 미나만 계속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니까 직육면체야. 그러니까 이리가 화가 났어요. 정육면체로 다시 하자. 네.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정육면체는 어떻게 다르고 직육면체는 어떻게 다르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교과서를 좀 활용해 보시면서 그 태규가 좋아하는 또 언어적 능력이 독서 습관이 효과적인지 아는 데 비해서는 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발휘하면서 수학적 거부감도 좀 줄여주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태규의 그 성향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선생님. 정서적으로도 현재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요. 궁금하고요. 네. 일단 어머니께서 그 예전과 다른 그 교육 방침을 쓰시면서 네. 정서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높은 보통의 수준을 유지하고 네. 있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지금 학습 습관이나 기술에서 좀 결점이 보이는데요. 학습 습관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부분보다 시간 관리 영역에서 좀 낮은 점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어머니께서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본인한테 지금 주도권이 넘어왔잖아요. 네.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어머니께서 시간 관리 그럼 내가 다시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책임을 지어주고 본인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네.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중에 자기가 꼭 끝내야 되는 그런 일들 한두 가지씩을 좀 이렇게 정해놓고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습 기술 같은 경우에는 노트 필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낮은 상태예요. 특히 그 시험 관리 부분이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네. 아마 시험에 대한 불안감,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시험에 대한 그 불안감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긴장감이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긴장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괜찮아, 이 틀린 것은 나한테 오히려 도움이 돼. 뭘 모르는지 아는 게 지금은 네.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들어가야지 점수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공포는 빨리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이 태규가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고 앞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을 좀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소규모 어떤 개인 과외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시도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어머님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어려우실 텐데 지금 마음도 사실 어머님 마음도 좀 힘드실 테고 태규도 힘들겠지만 그런데 그런 어떤 소규모 과외보다는 그 수학적인 어떤 내용에서 개념에서 좀 빈틈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개인 지도가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부족했던 후행이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을 없앨 수 있도록 친절하고 다정한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신다면 그래 잘했네. 이건 실수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런가 이렇게 해서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꾸 받으면 분명히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이게 어린 학생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식이 더 쌓였다면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초등학생이고 하니까 요 시기에 친절한 선생님을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이렇게 받다 보면 부정적인 식이 싹 걷어지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분명하게 이런 부정적인 식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걸 확신하거든요. 예, 그리고 집에서는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규가 좋은 습관 있잖아요. 아침에 좀 신문도 보고 그럴 때 뭐 전에 한 5분 혹은 후에 5분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 네. 아주 편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보다 학년 좀 낮은 후행 내용들을 풀어보면서 좀 습관을 들이면 수학이 조금씩 좀 편해지고 이게 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실수했고 집중하지 않아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이제 갖게 되고서 그리고 부정적인 식들이 조금씩 걷어지면서 수학에 대해서 좀 흥미로움이 조금은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 수학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은 아마 이 중에서 저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저도 있었어요. 그럼요. 저는 중증이었기 때문에 네. 약한 거고. 네. 네. 그래서 태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알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스포츠 브랜드 광고 중에 이게 있었어요.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쟤도 했고 애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거냐? 그래요, 이런 걸 보고 나서 제가 그때 나도 한번 운동해서 살 빼야겠다 했을 때 그 문장 보고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태규도 요걸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신감 말씀하시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요. 태규는 지금 틀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채점도 지금 회피하고 있다는 그렇죠. 걸로 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채점이 이렇게 많이 틀릴 경우에는 좀 난이도 조정도 좀 해주시고 분량의 조정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작은 성공부터 먼저 맛보게 해서 좀 많이 맞을 수 있게 어머니께서 유도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맞았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수학이 과학의 현상을 이렇게 말로 해내는 그런 도구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이제 태규가 조금 더 관심을 보일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현행 부분이 좀 약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복습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배운 것은 그날이 가기 전에 한 번 정도 훑어보고 문제풀이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우리 태규가 아직 안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채점하면서 칭찬하기. 네. 그러니까 틀렸을 때도 이렇게 찍 긋지 마시고 별표해 주셔서 아이고 이게 우리 태규를 또 살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뭘 틀렸는지 아는 게 기쁨이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엄마하고 네.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수학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사실 태규만 힘든 게 아니라 어머님 마음도 진짜 힘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관심을 보였는데 이게 조금 과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은 진짜 불편한 네. 상황이거든요. 선생님 어머님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콕 집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지금 아이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 계시잖아요. 사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힘들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건 참 훌륭하신 건데 지금 너무 좀 손을 놓고 계시니까 이러지 말고 학습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으시되 그걸 좀 도울 수 있는 다른 환경을 마련해 주시라. 네. 예를 들어서 그 채점을 할 때도 자, 태교야 채점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한번 해봐. 혹은 다른 계획을 짤 때도 계획은 이러이렇게 짜는 건데 너도 한번 해봐. 좀 뒤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환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지도하는 선생님을 찾아보신다던가 아니면 인터넷 강의라든가 아니면 학원 같은 곳을 어머니께서 알아보시고 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실 수도 있는 것이 또 어머니께의 역할이시거든요. 그리고 공부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잔소리를 막 하시고 이런 네. 거는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뒤에서 좀 조력자가 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태교에게 중요한 거는 물론 태교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사실 여가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맞아요. 태교는 지금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기자활동. 네. 이런 것들도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신다면 태교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막상 해보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이 제일 쉬워요, 어머니. 폼도 나고요. 애들이 뭐 엄마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맞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태규도 좀 상처가 있는 것 같고 어머님도 마음속에 좀 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태규도 좀 빨리 마음의 짐을 벗어 던지고 어머님도 앞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그런 길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솔루션 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결정적 한번 알아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짬수학입니다. 짬짬이 틈을 내어서 수학 공부를 해보세요. 사실 공부는 습관입니다. 습관을 잘 들이면 어느새 수학이 친해져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안내자. 오늘은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태규의 자신감을 위해서 응원해주세요. 부정, 노, 긍정, 예스. 수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수학이 어느 틈엔가 정말 재미있는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궁금합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짠! 신문. 네, 이겁니다. 네, 그 태규가 또 기자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규가 이 기자에게 냉정한 시선을 가지고 네. 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1인 2역을 해야죠. 태규 씨는 왜 수학을 싫어하나요? 오. 태규 씨는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다 보면은 아마 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괜찮다.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이 내 안에 기자가 있어요. 저한테 막 물어봐요. 지금도 이리 씨는 왜 유재석 씨보다 성공하지 못했나요? 왜 아직 못 떴나요? 네. 이렇게 물어봐요. 그 뭐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내 안에 기자를 지금 고소 상태입니다. 지금. 적당히 물어봐야지. 어느 정도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 좋은 거니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대화를 네. 많이 하시기 바랄게요. 근데 너무 좋은 지적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태규가 그 답을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답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방법이 정말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이의 공부, 특히나 이 어려운 수학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간섭과 그리고 관여 그리고 관심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관심이 조금만 지나치면 아이한테는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간섭은 조금씩 줄여주는 그런 노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